아, 편안하게, 편안하게, 네, 앉으시고요. 인스타에서 봤어요. 어? 아, 오늘? 아, 진짜요?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세요? 너무 예쁘고, 오빠는 더 예쁘시고. 애가 반응이 안 좋네요. 네. 성함이 어떻게? 제 이름은요, 김규나요. 규나님. 네. 아, 이름 이쁘시네. 너만이 나의. 어? 우리 아이는 몇 살이죠? 한 살. 한 살? 생일이에요. 생일이에요. 진짜로? 아, 한 살. 이름이. 아, 진짜 엄청 편한데. 써? 아, 진짜요? 네, 애기 이름 지섭이요. 김지섭. 지섭이. 네. 근데 오빠 엄청 팬이거든요. 제가 진짜 토토가 떨어지고, 토토 건 떨어지고. 저 그때 그 안산 거기도 엄청 가고 싶었는데 애기 때문에 못 가고 아유. 이래가지고. 그쵸, 지금은 아이를. 잘 돌봐야 되는 시기라 네. 좀 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 얘기도 해주시고 다 사진까지 찍어주고 그랬다 맞아요 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쵸 오늘 애기 첫 번째 생일이어가지고 특별한 기억을 조금 추억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메이크업 여기서 기분 좋게 받고 이제 가족 외식도 하고 오빠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.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규나 씨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메이크업을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이걸 좀 작성해 주세요. 네. 저희가 좀 네. 최대한 이제 아유 최대한 손님의. 네. 이게 좀 맞춤형 메이크업을 해드리는 편이라 그렇다면 뭐 제가 혹시 좀 저한테 모든 거는 맡기지 마세요. 네. 혹시라도 뭐 원하는 부위가 있다면 제가 네, 저는 네. 만약에 립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어, 립! 어, 립!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.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. 잘 그려볼게요. 네.